네, 우리 당선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원래 말 길게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조금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였던 것 같은데 제가 개표할 때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났습니다만 제가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모두가 웃을 때 낙선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동지들이 있다. 물론 결과는 알 수 없는 상태였지만 이미 정해진 결과를 받아들고 있는 영남 지역의 어려운 전략 지역의 우리 동지들 이미 결과는 알면서 개표 방송을 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방송 화면을 보고 있을 그분들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식물로 따지면 화려한 꽃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꽃이 존재하기 위해서 땅 속에서 뿌리 역할을 하는 드러나지도 못하는 우리 당원들, 어려운 지역의 후보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 비례대표 여러분도 계시지만 그 어려운 지역에 그 후보들 덕에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유권자들이 투표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개인 개인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결사체의 구성원이고 또 그 당을 구성하는 당원들 또 후보들 이 많은 사람들의 뿌리 역할, 줄기 역할, 잎의 역할, 가지의 역할, 그 역할의 결과로 화려한 꽃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했습니다. 개인이 혼자 뛰어나서 만든 결과물도 아닙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도 보면 마치 무슨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절대 우세 지역의 이제 후보들, 또 절대 열세 지역의 후보들이 타고날 때부터 그런 지역의 후보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지역에서 당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그분들 생각에 제가 오히려 웃음보다는 안타까운 눈물이 사실 나들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의미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위, 역할이 결코 개인의 것이 아니다. 혼자만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개인의 전과 획득물이 아니다. 그 생각을 앞으로 정활동하실 때도 정치활동을 하실 때 잊지 말아주시기를 첫째로 부탁드립니다. 네. 당선자 여러분들 지금 박수 쳐주는 것은 낙선한 그리고 이름도 정말 명예도 없이 헌신하고 있는 우리 당원 동지들 후보들에 대한 격려 박수인 거죠?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당의 한 구성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개개의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해당 지역에 또는 어떤 특정한 부문의 대표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셔야 될 것이고 또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역할도 충실하게 해내셔야 될 겁니다. 각각의 정치적 신념이나 가치에 따른 주장이나 이런 것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선 의원 여러분들은 제가 작년에 너무 말이 없길래 당의 생명력은 초선으로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조선 의원들이 너무 말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선배들이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당의 방침 제가 대표인 하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원 각각의 개인들이 사적 욕구가 아니라 공익적 목표에 따른 주장 이런 것은 강하게 해야 된다. 또 당의 발전을 위한
개혁적인 발언 세게 해줘야 된다. 그런 소리는 클수록 좋다. 다만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당내에 갈등, 대결을 만들어내는, 불필요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자는 것이지, 헌법기관인 각각의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신념과 가치를 주장하고 당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말들은 정말 과감하게 가감없이 할 필요가 있겠다. 오히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특히 조선으로 당선되신 분들은 정말 헌법기관으로서 국민 가장 중심에는 국가와 국민이 있을 것이고 다음으로 당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속에 자신들의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가 있겠지만 결코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가치, 공익적 목표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 활발하게 의견 개진하고 활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그런 건 있죠. 제가 지금 이전까지 제가 느낀 바로는 최소한 우리가 독립된 헌법기관들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결사체의 구성원이고 또 개인의 힘만으로 그 헌법기관의 위치를 가게 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과 그 더불어민주당 당원 또 지지하는 국민들의 힘으로 이 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모두가 합의한, 동의한 그 목표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정말 양심상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우리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할지라도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치 결사체의 한 부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아쉬웠던 것은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어떤 법안들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서 추진이 멈춰버리는 이런 사례를 제가 몇 차례 봤기 때문에 그건 정말로 옳지 않다. 당내 갈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적하지 않았지만 새로 당선되신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일은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건 좋지요. 그런데 반대하지도 않아놓고 정해진 당론 입법을 사실상 이렇게 무산시키는 그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체의 한 부분이면서도 또 독립된 존재로서의 가치를 잘 조화시키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의 지역구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제가 느낀 건데 물론 압도적 뭐 우세 열세 지역들은 대책이 없긴 하지만 상당 기간을 개인적 노력을 기울였던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실제로 결과로 드러난 면이 몇 곳이 있습니다. 아마 본인들도 참 후회스러울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정말로 여러분들의 뿌리, 출발점이 해당 지역의 국민이다. 특히 지역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구 당원들, 지지자들, 또 지역구의 유권자들 정말 소통 많이 하시고 대화도 좀 많이 하시고 요구도 좀 많이 들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실 국민들의 선택을 과분하게 많이 받았죠. 역사에 없는 야당으로서 과반뿐만이 아니라 압도적 다수를 이루게 됐는데 사실 그게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막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막 엄청 커서 민주당만이 희망이다 뭐 이렇게 한 것이냐 또 아니면 국민의힘 상대 정당을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된 측면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후자가 더
좀 비중이 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당선자 여러분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크게 부과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역사상 여당인 상태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처음으로 이뤘고 이제는 야당인 상태에서 역사에 없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이뤘는데 국민들이 기대하는 또는 부과한 책임을 우리가 잘 수행하지 않으면 그 기대만큼 또는 부과된 책임만큼 똑같은 양의 실망으로 되돌아올 것 같다는 그런 저는 큰 걱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맡게 될 새로운 국회에서는 우리 다시 당선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새로 출발한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국민을 중심에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소명을 다하지 않으면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각오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압도적 다수의 결과라는 이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사실 제가 막 환호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이런 겁니다. 그 엄중한 책임의 무게 때문이었는데 뭐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에 대한 국민의 기대 매우 크고 그게 영광이 아니라 짐이라는 생각 가지고 앞으로 의정활동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말이 길어서 미안합니다. 네.